자, 공모주 투자, 황석 기자. 네. 공모주 투자는 기관들이 다 물을 흐린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죠? 뭐, 공모가 뭐 산정에서부터 네. 이제 여러 가지 얘기에서 이제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었죠. 네. 제대로 뭐 듀딜리전스, 기업 실사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그런 얘기, 그런 얘기도 공모가 뻥치기도 있고. 네, 맞습니다. 기관들이 뭐 의도적으로 공모가를 낮추는 경우도 있고 또 높이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은 이 공모주, 공모 절차가 전반적으로 다 기관들에게 좌우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 버렸거든요. 맞습니다. 기관들 머니게임으로 전락한 지 오래된 공모주 투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까지 계속 말씀드리겠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C큐브하고 대한과학의 그 공모 상장 이후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C큐브. 이 C큐브는, 네, 그 보안, 서버 보안 전문업체입니다. 요새 참 그 서버 보안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근데 얼마 전에는, 아, 좀 있으면 C큐브. C큐브가 아니라 C큐브라고 해도 상장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C큐브가 아니라 C큐브도 좀 있으면 상장된다.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 5,750원인데 7,000원에 결정됐습니다. 시초가가. 예. 상당히 높게 결정됐죠. 그래서 장중 상한가인 8,050원까지 갔다가 기관들이 이날 받은 주식의 대부분을 팔았어요. 그래서 종가는 6,140원. 예. 그러니까 장중 고점 대비 2,000원 정도 폭락해서 망가졌습니다. 그 이후로 기관들 수급 꼬여가지고 주가가 지금 4,5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겨우 지금 한 4,600원 정도 회복하고 있습니다. 기관들 머니게임의 산 증인이죠. C큐브. 회사의 가치와 상관없이 수급에 의해서 기관들이 첫날부터 패대기를 치는 바람에 완전히 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모가도 훌쩍 이탈하는 아주 참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우리 그 IPO 시장의 현 주소입니다. 이 제도를 빨리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제가 기관들의 이 머니게임을 우려하는 거냐면,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후유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죠? 네. 상장사들도 그렇고, 기관 눈치 봐요, 기관 눈치. 맞습니다. 네. 공모가 잘 받아야 될 텐데, 기관들이 수요측에 참여 안 해버리면 공모가가 높아지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주관사도 그렇고 증권사도 그렇고 상장을 하려는 회사도 그렇고 기관들만 쳐다보는 거예요. 기관들은 자 이렇게 작업해놓고 시초가에서 튀면 냅다 쳤나부터 네. 패대기 다 팔아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IPO 시장은 건전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대한과학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실험 기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 첫날 기관이 많이 팔지 않다 보니까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5,000원.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 3,000원이나 높이 갔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종가가 5,760원. 상한가에 끝났습니다. 기관이 안 파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가는 얼마냐? 7,400원입니다. 그러니까 기관들 수급이 가볍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막 이제 또 이제 개인들이 붙어가지고 또 다른 머니게임을 벌이는 거예요. 이 새내기주 가지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래저래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이 기관들이 물을 흐리는 IPO 시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고. 황부상 기자. 예. 오늘 아주 좋은 얘기 고맙습니다. 중소형화학주주 같은 그런 그 알짜 주식들, 또 얘기되는 주식들을 좀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